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울산의 관절곳으로 가보았습니다. 풍차가 있는 곳에 차를 대고 걸어서 메인 포인트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관절곳 주요 관광지는 차가 못 다니게 막아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관절곳 바로 밑에 부분부터 차가 다닐 수 있는 해변 도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변 도로에 관절곳에서 상대적으로 추천할 만한 횟집이 있습니다. 그 횟집도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관절곳 메인 포인트에서 조금 벗어난 한적한 바다 도보길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관절곳 한적한 바다 해변 도로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해변 도로로 해가지고 관절곳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가시는 횟집, 회덮밥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호명은 보시는 바와 같이 떡바우 횟집입니다. 이곳에는 주말이나 점심, 저녁 시간에는 차를 못 댈 정도로 그리고 대기 예약 손님이 아주 많아서 실패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여기 제 생각에는 관광지라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맛이 좋아서 그런지 저도 한 5번 정도 가봤고 또한 사람이 많아서 5번 정도 못 들어가고 실패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사람 없는 시간을 택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자, 내부의 풍경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멍게덮밥과 성게덮밥입니다. 그거는 주로 제철이 돼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날 그냥 일반적인 회덮밥을 먹었습니다. 자, 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반찬은 그런대로 괜찮은 편입니다. 잘 드세요. 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좋아하는 갈치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회덮밥이고 국도 맑은 해장국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보통 회덮밥을 먹을 때 밥하고 같이 섞지 않고 회 따로 밥 따로 그렇게 먹는 편입니다. 밥하고 섞으니까 왠지 회가 따뜻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맛이 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따로 먹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같이 남들이 먹는 대로 섞어 먹었는데 저렇게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자, 지금 영상을 빨리 보고 계십니다. 저렇게 개걸스럽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회부터 초장에 섞어서 먼저 먹고 남은 밥을 해장국과 갈치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저렇게 먹고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해변 도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 먹고 난 뒤 바다를 감상하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러분께 여기 별미인 성게덮밥을 소개해 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여기는 관절곳 메인 포인트의 차도를 막아놓은 곳하고 개방된 곳의 경계에 있는 응응광장이라는 곳입니다. 예, 제목이 좀 우습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과거에만 해도 제 애들이 많이 어릴 때 같이 저 밑으로 보이시는 바위가 있는 바닷가로 가서 조개 같은 것을 많이 수집을 해서
라면에 넣어 먹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소개했던 또한 간절곶 메인 포인트에서 조금 떨어진 솔개공원으로 가봤습니다. 이곳에 주차할 장소는 약 10대 정도 있는데 여기는 메인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사람이 별로 없는 조용한 바닷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곳이 최적의 장소일 것 같습니다. 휴게소 화장실을 지나 데크 계단을 내려가면 저렇게 또 멋지게 약 1km 정도 해변을 보면서 걸을 수 있는 산책길이 있습니다. 이게 생긴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고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 길이라서 여러분들 이곳에 들르시면 조용히 한번 산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울산 간절곶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